엊그저께인가? 지은이가 밤에 뗐을 때, 어? 너 뭐라 그랬어? 어? 그치? 세상에 필요 없는 아이는 없다고. 자기 아이 안 사랑하는 부모 없다고. 재현이가 그렇게 얘기했지? 어? 엄마가 시켰어? 네. 엄마가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재현이한테 속상하게 들었다. 그러면 미안해. 어? 근데 재현이한테 절대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. 어? 형아랑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. 응? 엄마가 자기 전에 재현이한테 하는 말도 있지? 어? 엄마한테 속상하거나? 아니면 엄마한테 뭐 화가 났거나? 그랬을 때 꼭 그 말을 생각해. 엄마 밤에 자기가 어? 자기 전에 했던 얘기 저렇게 눈이 화났던 눈이 쑥 풀리네요. 순하게. 아이고 엄마도 잘하고 싶죠.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조금 한켠에 내려놓고 엄마 아빠는 재윤이를 도와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깊은 사랑과 힘을 갖고 있다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어렵다. 자, 우리 앞서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. 네.